저희 친정엄마도 똑같은 걸 사달라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올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컵이 저희 아가씨도 보시고 괜찮다고 바로 주문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시어머님이 보시고 너무 좋다고 하셔서 다들 너무 예쁘다 하더라고요. 오늘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항상 이거 뭐냐고 물어보던 제품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모아 모아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는 이 쌀통인데요.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이 쌀통을 사고 나서 보시더니 똑같은 걸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보시면 총 6kg가 들어가서 저는 10kg짜리 쌀을 사서 반씩 채워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. 우선 제가 얘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화이트였기 때문에 주방과 잘 어울려서 구매를 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1인분씩 계량되는 그 점이 편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.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이게 1인분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는 계량을 눈대중으로는 잘 못하기 때문에 쌀통을 통해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윗부분으로 이제 쌀을 넣게 되어 있어요. 6kg씩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테두리 부분이 고무 마킹이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았을 때 딱 닫혀지거든요. 이 제품을 한 6년 넘게 사용한 것 같은데 쌀벌레 피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오래 사용해서 색깔은 조금 바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화이트라 예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슬림해서 이렇게 저희 집 부엌에 구석에 딱 잘 박혀 있어서 요 점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저는 그래서 백미와 귀리, 현미 이렇게 혼합해서 아이들과 남편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. 부엌의 화이트 삼총사인데요.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리퀵 에어프라이어예요. 필립스로 시작해서 에어프라이어 한참 유행일 때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얘도 한 6, 7년 사용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까지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디자인이 되게 독특했어요. 보통 처음에 나온 에어프라이어가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도 그 제품을 처음에 사용을 했다가 얘로 바꾸게 되었거든요. 얘가 좋은 점이 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 종이 호일이 여기 딱 크기가 맞게 들어가요. 사이즈가 딱 알맞게 들어가고 치킨을 에어프라이어 데필 때도 약간 깊이가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골고루 안 익게 되는데 얘는 평평하고 넓다 보니까 골고루 치킨이 데펴지더라고요. 이 에어프라이어를 가장 잘 쓸 때는 피자예요. 코스트코에서 파는 리스토란테 피자가 여기 쏙 들어가서 저는 이 아이를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저 쌀통은 저희 엄마가 추가 구매하셨다면 이 에어프라이어는 저희 아가씨도 보시고 괜찮다고 같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셨어요. 그리고 얘가 또 장점이 위에서 이렇게 유리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도 참 좋더라고요. 혹시 윗부분이 탈 수 있잖아요. 그때 유리로 관찰하면서 이제 타기 전에 꺼낼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색상이 화이트 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저희 집 주방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. 이 모델이 지금 리퀵에서는 주력 모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판매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이게 버튼식으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판매가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조그 다이얼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 조그 버튼도 상당히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도 저희 친정엄마가 보시더니 바로 주문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. 이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제 쿠팡에서도 막 종류별로 디자인별로 다양하게 팔더라고요. 저는 거의 이 쓰레기통의 1세대를 사서 구매를 해서 사용했는데 얘가 너무 편해요. 편하시지 않나요? 사용하시는 분들? 저희 친정엄마는 여기에 분리수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여기 버리고 있어요. 아침에 여기서 계란 후라이 한 다음에 껍질 같은 거 바로바로 버리기 편하고 프라이팬 기름 닦은 키친타올 같은 것도 바로바로 버리기 편해서 이제는 얘는 없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 제품 말고 요즘은 쿠팡에서 뚜껑이 열리거나 등 다양한 디자인이 판매되고 있던데 저는 그냥 뚜껑 없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시로 버릴 수 있는 게 더 관리하기 편한 것 같아요. 이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여기 비닐을 덮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 사이즈에 이렇게 비닐이 있다면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비닐은 조금 큰 사이즈 요거를 사용하셔야 되더라고요. 요게 기본적인 비닐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. 50, 40, 50, 40 이렇게 큰 제품이거든요. 얘가 저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요. 이렇게 넉넉하게 딱 들어가서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이게 일반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 비닐을 스틸해 가세요.
그리고 친구들이 저희 집올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컵이 이 이케아 레코 컵인데 이게 6개에 2,500원에 구매를 했어요.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이렇게 적층을 할 수도 있어서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강력 추천을 했거든요. 제 이케아 영상에서도 얘를 소개한 바 있는데 저희 집 남편과 아이들이 물컵을 너무 예쁘게 써서 저도 이걸 한 세트 더 사려고 너무 저렴하니까 갔는데 이케아에서 이제 얘를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지 계속 품절이 뜨더라고요. 제가 이걸 소개해준 친구들도 이거 사러 맨날 이케아 가는데 못 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얘만큼 이렇게 저렴한 거는 현재는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또 발견한 것 중에 살펴보니까 이케아 365 플러스 고블렛 잔이 하나에 1,900원 정도로 괜찮으면서도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이케아 가면은 그 제품을 구매를 해올 생각입니다. 너무 아쉬워요. 제가 코스트코를 드나들던 그 옛날 시절부터 사용했던 이 랩이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커팅할 수 있는 랩은 아마 얘가 처음일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양한 회사에서 이 커팅 랩을 만들었는데 또 심지어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 산 지가 되게 오래전에 샀는데 여전히 쓰고 있어요. 이거는 저희 시어머님이 보시고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제가 쟁여놨던 몇 개를 드리기도 했는데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 중에 코스트코를 제법 안다 하는 친구들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소개해주면 와 너무 편하다 하더라고요. 저는 그 글래드 랩도 많이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커클랜드 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잘 잘려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이 너비도 넓어서 그것도 사용할 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친구들 왔을 때 음식을 여기 무인양품 이 아카시아 접시에 간식이나 과일 같은 거를 내면은 다들 너무 예쁘다 하더라고요. 요즘 이제 아카시아 접시들 많이 팔긴 하는데 요 무인양품께 되게 튼튼하고 좋더라고요. 하나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세트로 여러 개 구매를 했어요. 일단 얘는 음식을 서빙할 때 기본적으로 나무에 올리니까 되게 예쁘고 그리고 사용하면서도 계속 이 아카시아 나무의 향이 나거든요. 요것도 무인양품 제품인데 요거는 남편 아침마다 다이어트 한다고 비빔밥을 먹어서 비빔밥 먹을 수 있는 그릇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 아침 비빔밥을 먹은 흔적이 이렇게 있네요. 근데 요 아카시아 제품은 제가 몰랐던 게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아주 낭패를 봤습니다.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면서 후두두두 터지더라고요. 나무에 수분이 남아있나 봐요. 그 수분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은데 조심조심. 이 낡아빠진 후라이팬 뭐냐 하실 수 있는데 되게 최근에 구매한 올해 구매한 후라이팬이에요. 보통 후라이팬들이 이렇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. 코팅팬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후라이팬은 코팅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후라이팬이에요. 코팅팬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코팅을 평생토록 조금씩 조금씩 안 좋은 걸 먹는다고 하잖아요. 이 BK의 블랙스틸 후라이팬을 제가 두 개나 구매했어요. 사이즈별로.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제가 방금 씻은 건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물에 닿으면 이제 녹이 슬기 때문에 바로 닦아줘야 돼요. 그래서 보통은 키친타올로 닦아주거나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열을 주어서 물을 다 말려버려요.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바로 요리할 게 아니라 한 며칠 뒤에 요리할 거면 이게 수분이 닿는 즉시 또 녹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름칠을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는 식기세척기에 절대 넣으면 안 되고 또 음식을 요리한 다음에 바로 빼내야지 이 안에 오래 두면 또 안 돼요. 그런 점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코팅 후라이팬에 코팅을 먹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웍을 제외한 모든 후라이팬을 버렸거든요. 근데 이 생각보다 제가 관리하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. 처음에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진짜 몰랐던 게 그냥 바로 음식을 조리하고 식기세척기 넣었더니만 그 다음날 바로 이 상태가 됐어요. 이게 그 뒷면처럼 이렇게 까만색인데 제가 첫날 바로 얘네들을 식기세척기 넣었더니만 바닥이 다 까이긴 했어요. 그래서 거의 지금은 스틸팬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무쇠팬보다는 그래도 가벼운 편이고 또 얘를 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음식이 일단 맛있어요. 전체가 스틸이다 보니까 열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서 그런지 음식을 하면 너무
맛있게 돼서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이고 사용하지 말까 했는데 음식을 맛볼 때마다 다시 사용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잘만 관리하면 사실 딸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팬인데 이미 관리 한번 망하긴 했어요. 얘를 쉽게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스테이크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은 확실히 여기다가 고기를 구우면 너무 맛이 다르더라고요. 음식의 맛을 좀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한 번씩 말을 하는 게 부엌에 화분이 있으니 참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가 많이 안 나도 잘 키울 수 있는 동전나무라고 불리는 이 필레아 페페나 아니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필로덴드론 두 가지를 부엌에서 키우고 있어요. 친구들도 보더니 부엌이 요리를 하는 장소지만 이렇게 식물을 같이 두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필레아 페페 하나 또 다른 쪽 부엌에는 이렇게 필로덴드론 뷰티 그린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별거 아니지만 식물이 하나 부엌에 있어도 사람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잘 죽지 않는 키우기 쉬운 식물류들 놔두시면 요리하시면서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상 저희 친구들이나 친정엄마, 시엄마가 오셨을 때 욕심내시고 탐내셨던 주방 살림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